안녕하세요. 오경수님입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제9장 정제업장 보살을 전번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정제업장 보살은 보살장은 정제업장 보살이 부처님께 우리의 본래 청정한 원각의 마음은 본래 그 본성이 청정한데 무슨 이유로 오염이 되어서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미혹해서 헤매면서 그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합니까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답을 보면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 원각의 마음이 오염되어서 우리가 생사윤회에 헤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그 나라고 하는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나라는 생각의 그 미묘한 그 종류를 이렇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명상 이렇게 네 가지 아상의 여러 가지 이 종류를 설하는 것까지 전번 시간에 했습니다. 전번 시간에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기초적인 교리이자 가장 어려운 교리가 이 무아의 가르침인데, 이 장은 무아의 가르침을 아주 정교하게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하는 장으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까지 그 무아의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걸 조금 복습하고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아의 아상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이 가지는 아상인데요. 첫 번째 이 중생들이 가지는 아상은 어떻게 생기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면 하는 자라고 하는 말하면 무엇을 증취하면 경전의 언어로 보면 무엇을 증득하거나 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증득하는 자, 취득하는 자라고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다가 많이 이 말하자면 번다든가 또는 학식이 없다가 학식이 많이 아는 것이 생긴다든가 또는 권력이 없다가 권력이 생기면 취득하는 자, 돈을 가진 자 또는 학식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하는 아상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아상이 강하죠. 중생들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이 아상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증취할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중생이 가지는 아상을 이 아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상은요. 이걸 인상이라고 하는데요.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럴 때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뭘할때 하는 자라고 하는 게 하는 자, 그럴 때 어떤 행위의 주체를 우리가 나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연적으로 뭘 어떤 행위를 하면 행위하는 자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부처님이 깨달은 바에 의하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행위하는 자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초기 경전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행위는 있지만 행위하는 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하면 말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더 추적해 보지는 않으면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면 그 행위하는 자, 말하는 자, 생각하는 자, 어떤 행동하는 자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 중생들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그 행위의 주체를 아라고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없냐 하면 어떤 행위나 어떤 행위는 다른 말은 큰 틀로 보면 현상인데요. 말하는 심리 현상이죠. 심리 작용이나 심리 현상인데 어떤 현상이나 작용은 행위는 행위하는 자나 현상이 일어난다고 현상을 현상케 하는 자가 없이도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실제적으로 잘 관찰해 보면 그러니까 행위하는 자가 있다. 현상케 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랍니다. 그게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에다가 물을 넣어서 올려놓으면 가스레인지 불을 켜면 가스레인지에서 그 물, 그 냄비 안에 있는 물이 그 어떠한 온도가 되면 물이 끓습니다. 그것을 비등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물이 막 움직인다고 해서 물을 움직이는 자가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있지 않죠. 물리 현상에서 물이 움직인다고 해서 무슨 귀신이 들어가서 물을 막 움직이는 게 아니죠. 어떤 현상은 현상케 하는 자가 없이도 현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과학에서 관찰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물리현상도 그렇죠. 화학현상도 그렇죠. 생명현상도 똑같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의 심리현상도 우리는 마음이라는 주체가 있어서 마음이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화내고 뭐 슬퍼하고 기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다른 물리현상이나 화학현상과 딱 똑같이 생명현상이나 심리현상도 그 마음이라는 주체가 있어서 그 마음의 주체가 있어서 마음이 어떤 심리 현상을 일으키고 또는 어떤 심리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이 되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이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곰곰이 생각하면 당연한데 우리는 중생들은 내가 자꾸 그 행위의 주체가 보면 보는 자가 있고 화내면 화내는 자가 있고 들으면 듣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끊임없이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하는 자가 있다고 자연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중생들이 가진 아상, 이것을 아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중생들이 그 행위 중에 이제 취득이거든요. 어떤 걸 증취하는데, 어떤 걸 알거나, 어떤 것을 돈을 가지거나, 권력을 가지거나, 지식을 얻다가 생길 때, 취득할 때, 이럴 때, 나라고 하는 곰곰이 생각하면, 나랄 것이 없는데 사실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초심자들이 지상보살이 십지 이전에 지전보살이 가지는 이제 아상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아상이 생기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아상이 생기긴 했는데 나라는 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중생들이 가지는 아상은 사라지지만 이 깨달으면 또 깨닫는 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심리 현상인데. 이 깨달으면 또 깨닫는 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에서 오는 아상, 이것을 인상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더
아주 미세한 아상이죠. 첫 번째 중생들이 가진 아상은 좀 거친 아상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는 아상이라면 이 수행자가 가지는 초심의 수행자가 가지는 이 아상은 좀더 미세한 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으면 깨닫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깨닫는 데서 생기는 나라고 하는 생각.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인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중생상이라고 하는 아상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증득이나 또는 깨달음에서 생기는 아상이 아닌 그보다 더 미세한 아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십지보살들이 가지는 아상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증득이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미치지 못하는 그것으로서 파악이 안 되는 아상이라고 하는 이또 다른 아상. 그것은 이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깨달으면 깨닫는 자가 자연적으로 있어서 우리는 무아를 깨치면 바로 무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아를 깨달으면 그 무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남아 있으면 깨닫는 자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 보면 어떤 것이 연기한다고 하는 것은 연기한다고 연해서 생기한다고 하는 것은 연해서 생기하면 생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허공꽃은 연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다른 것을 의지해서 생겨요. 예를 들면 허공꽃은 병든 눈을 의지해서 생겨요. 이게 연해서 생기거든요. 연해서 생긴 것은 생긴 게 아니에요. 허공꽃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생은 무생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남아 있으면 깨달은 자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깨달은 자가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아요. 그것을 여기서 이제 요달이라고 하는데, 마칠 요자, 완전히 깨달음에 더 지극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요달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말하자면 아상이 아주 미세한 아상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중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십지보살이 가지는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궁극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이제 십지를 떠나서 등각이나 묘각에 가서도 완전한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또그 요달이라고 하는 것도 미치지 못하는 궁극의 아주 미세한 아상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목숨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목숨. 생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명.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말은 사실은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생명, 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에 수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명이 있는데 그 명이라는 게 뭘까? 수명이라는 게 뭘까? 명이라는 게. 그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고 그게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아주 볼 수가 없는 아주 미묘한 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있다고 아주 이 부처님이 완전한 부처님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등각이나 묘각에 아주 부처님하고 거의 99% 비슷한 깨달음을 얻은 그런 성인들도 가지는 아상이 있답니다. 그것을 이제 수명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하면 깨달은 자, 뭐 깨달은 것 이런 것은 다 사실은
그 아상이라는 게다 어디서 생길까요? 무명 업식에서 생긴 거예요. 다 번뇌예요, 사실은. 번뇌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명상의 맨 마지막 그 비유를 보면 우리가 끓는 물에 얼음을 녹일 때 끓는 물에다 얼음을 녹여요. 그러면 이게 얼음이 녹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얼음이 녹았단 말은 지금 끓는 물에 얼음을 넣어서 얼음을 녹였으면 얼음이 녹았다는 말을 쓸때 지금은 얼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얼음이 녹았다는 말은 이 얼음이 녹았다는 말을 알지만 얼음은 없어요, 그죠? 얼음이 없어졌어요. 다른 말로 하면 끓는 물에 얼음을 녹일 때 별도의 녹지 않는 얼음이 있어서 얼음이 녹았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져요. 그러니까 무아를 깨치면 깨친 자가 있어서 무아를 깨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깨친 자가 없어져야 무아를 깨친 거예요. 녹지 않은 얼음이 있으면 안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아의 이치를 깨쳤다고 말할 때 깨친 자가 있으면 무아를 깨친 게 아니에요. 그죠? 깨친 자가 있으면 무아를 깨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친 자가 없으면 깨달음도 없어요. 깨달음의 자취도. 그러니까 이 궁극의 깨달음은 우리는 이 깨달은 자가 있고 깨달은 것이 있어야 깨달음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이 언어 체계로서는 부처님의 그 궁극의 깨달음은 묘사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주관객관이라고 하는 이 틀이 있어야 되는데 주관이 없어지면 객관도 없어지고요. 깨달을 것도 없어지고요.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도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궁극의 깨달음은 이와 같은 것이어서 우리의 중생의 이 업식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수 없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이제 그 다음을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136페이지에 위에서 넷째 줄부터 하겠습니다. 선남자야, 말세 중생이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상을 요달하지 못하면 비록 다겁일 지나도록 아직 부지런히 애써서 도를 닦더라도 다 유의가 되느니라. 왜냐하면 이네 가지 상이라고 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명상이죠. 이네 가지 아상입니다. 네 가지 아상을 요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다 환이라는 사실을 요달하지 못하고 그 무아의 이치에 기반해서 닦지 않고 아무리 오랫동안, 아무리 부지런히 애써서 도를 닦더라도 그 닦은 도의 결과는 유의법이라는 거예요. 궁극적 진리인 무의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난 그것으로서 그것에 근거해서 체득된 모든 나라는 것이 있지도 않은데 내가 있다는 기반 위에서 성취된 모든 그 수행의 결과물은 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유의는 일체 유의법 염옹함포용과 지금 거짓이고 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궁극의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유의라고 이름하며 끝내는 일체 성스러운 과위에는 그러니까 성스러운 과위는 궁극적 말은 깨달음이죠. 부처님이 경지겠죠. 과인은 끝내는 성취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이름해서 정법의 말세라고 한다. 요사이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을 보면 왜냐하면 일체 알을 인식해서 열반을 삼기 때문이며 증득과 깨달음을 성취라고 이름하기 때문이다. 왜 말세냐 하면 우리는 이 아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중생이 가진 근원적인 이 무명 이걸 떨치지 못하면 이게 이제 정법의 말세인데 그런데 우리는 요사이 그런 말을 많이 쓰죠. 뭐 우리 각 사찰에서 수련대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구호를 뭐 많이 내세워요. 참나를 찾아서 뭐 이런 말을 하거나 뭐 대아 뭐 진아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건 경전에 전혀 있지도 않고 경전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이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브라만교고 이거는 힌두교지 이런 언어를 쓰면 안 되는데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승불교에서부터 뭐 초기 불교도 대승불교의 어디에도 무아의 가르침이 가장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아를 설정합니다. 뭐 그것이 뭐 소아를 버리고 대아로 나가니 뭐 거짓나를 버리고 참나로 나가니 그러니까 일체의 아를 인식해서 열반을 삼고 또 우리는 어떤 경지를 증득했다, 뭐 깨달음이다 이런 말로써 성취를 삼아요. 이게 말세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를 못 버린 걸까요? 끊임없이 아라고 하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집착을 버리지 못해요. 여기에서 모든 말하자면 죄악이나 욕심이나 모든 나쁜 것이 여기서 다 나오는데 이것을 자꾸 미화해요. 자꾸 더 미묘한 아를 설정해요. 그것이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마치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 비유를 하면 어떤 사람이 도적을 오인해서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자기가 잘못해서 도둑인데 그 사람을 자기 자식이라고 잘못 알아요. 자기 자식을 자식이라고 보지 않고 도적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재보를 끝내 지킬 수가 없겠죠. 그죠?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자식한테 모든 것을 물려주고 금고열쇠도 다 주고 뭐 통당도 다 주고 하면 얼씨구나 하고 이제 가지고 달아나겠죠. 그와 같이 이 무아의 가르침은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인데 우리 중생들은 이걸 가장 싫어해요. 근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사실은 이 무아가 연기고 이게 공인데 이 가르침을 싫어해서 자꾸 뭐 부처님이 말하지도 않은 대야가 어떻다는 등 무슨 진화가 어떻다는 등 아주 미묘한 아를 자꾸 설정하는 것이 궁극적 불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경전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벌써 예상을 하고 있죠. 이게 정법의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애착을 갖는 자는 열반을 좋아한다. 또 열반을 좋아하고 나에 대한 애착의 뿌리를 조복하는 것으로서 열반상을 삼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열반하면 우리가 이런 말은 열반을 우리가 뭐 별로 반성적 사고 없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열반을 증득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죠?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열반을 얻고 뭐 내가 부처가 되고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열반을 증득하는 게 아니죠. 뭐가 열반일까요?
내가 없어지는 게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게 열반인데, 내가 열반을 중독하면 열반이라는 건 내가 없어지는 것을 깨닫는 것인데, 내가 남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열반을 중독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항상 주어가 내가 있어요.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뭐 열반을 중독하고, 자꾸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나에 대한 애착의 뿌리를 조복함으로써, 그러니까 나에 대한 애착의 뿌리를 조복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는 열반을 이렇게 말해요. 일반적으로 번뇌 소멸 이렇게 말해요. 번뇌 소멸. 그러니까 번뇌나 망상이나 우리의 집착이나 욕심을 없애는 게 열반이 아니에요. 그것이 소멸되는 게 열반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열반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번뇌가 소멸된다고 열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사라진다고 열반이 되는 게 아니고요. 번뇌나 욕심의 뿌리인 내가 사라져야 그게 열반이에요. 그죠? 내가 사라지는 것이 열반. 번뇌나 욕심이 사라져도 끊임없이 번뇌나 욕심이 생겨요. 뭐가 있으면, 나라고 하는 뿌리가 있으면 번뇌나 욕심이 사라져도 또다시 번뇌나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자면, 아카시아 나무가 싫어서 아카시아 나무가 보이지 않도록 그냥 위에 올라온 가지를 밑둥을 딱 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카시아 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뿌리가 남아 있는 한, 뭐 요새 장마철인데, 뭐 비만 한번 오면 다시 언제 잘랐느냐 듯이 또 다시 일어나요.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는 번뇌나 욕심을 제거한다고 해서 번뇌나 욕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궁극적 번뇌나 욕심의 소멸은 나라고, 그 번뇌나 욕심의 뿌리인 내라고 하는 잘못된 이 망상이 없어져야 번뇌나 욕심의 소멸이, 진정한 번뇌나 욕심이 소멸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열반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를 조복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열반상을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그것이 일단 욕심만 없어지고 번뇌가 없어지면 그걸 열반으로 삼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자는 생사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뭐 사업에 실패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삶을 포기해요. 그죠? 삶을 포기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삶이 포기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쁜 삶이 상속되는 거야. 그죠? 이 근본적인 생사의 뿌리를 없애지 않고 생사를 포기한다고 생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사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이제 자살을 하거나,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살이라고 하는 게 가장 나쁜 죄악이에요. 남을 죽이는 것 못지않게 자기를 죽이는 것이 큰 죄악입니다. 이것은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단멸론에 빠지기 때문에 자꾸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자는 생사를 싫어한다. 이왜 싫어하냐면, 이 애증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생사라는 사실. 애증에서부터 나라고 하는 것에서 애증이 생기고, 애증에서 생사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애증 자체가 진정한 생사인지를 알지 못하는 연고로 별도로 생사를 싫어해서, 생사가 싫고 생사의 반대만, 생사하지 않는 것, 이것을 열반으로 삼아요. 생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열반이지,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열반이다. 이렇게 영생을 열반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불교는 영생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생사 자체라고 하는 게 환인주를 봐서 생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열반해. 그러니까 생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열반이 아니에요. 이
생사하고 생사하지 않는 것은 이게 두 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생사라는 것이 환이기 때문에 생사하지 않는 것도 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열반으로 삼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은 해탈하지 못하니 불교에서 해탈은 생사하지 않는 게 해탈이 아니에요. 또는 영원히 사는 게 해탈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불교교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네요. 그래서 생사를 싫어하나니 별도로 생사를 싫어하니 그렇게 되면 생사를 싫어해서 생사하지 않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열반으로 삼으면 그것은 불교의 열반을 증득할 수도 없고 말하면 해탈할 수도 없음, 해타지 못함이라고 이름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이 법의 불해탈을 마땅히 알아야 하는가? 선남자야, 저 말세 중생들이 말세 중생 보리를 닦는 자가 자기의 조그마한 증득을 자기의 청정으로 삼는 것은 아상의 근본을 아직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상의 근본을 아직 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자들이 보리를 수행하는 자가 자기가 수행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식이 맑아지고 또는 우리 일반적인 중생들하고 다른 경지가 조금 생겨요. 뭐 조금의 뭐 타심통이 생긴다든가 뭐 조금의 경지가 생기면 그것으로서 자기의 청정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수행의 단계라는 것은 무아의 이치를 증득하는 것도 끊임없이 그 아주 미묘한 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알아채서 아예 뿌리까지 어떤 그 요사이 여름에 풀을 뽑아보면요 조금만 뿌리가 거의 과연 10분의 한 굴을 다 뽑았어요. 그런데 조금 실뿌리가 조금 남아있어. 이게 이제 대부분, 풀들은 그것이 그렇게 10분의 9 조금 실뿌리가 남아있으면, 그 다시 안 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풀들은요, 조금이라도 실뿌리가 남아있으면 그것이 다시 또, 조금 습기를 만나면 또 자라서 또 풀이 자라요. 완벽하게 뿌리를 뽑지 않는 한, 이 아상은요, 완벽하게 뿌리를 뽑지 않는 한 끊임없이 이것이 이 발동이 되어서 커서 다시 거친 아상으로 발전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아상의 근본을, 뿌리를 완전히 뽑지 못하게 되면 조그마한 그런 증득이나 조그마한 어떤 수행의 성취를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궁극의 진리에 또는 그 열반의 경지에 해탈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 아상이 남아 있으면 특히 그런 것을 조그마한 성취를 엄청 큰 성취,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해놓고 완전히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아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인간이 가지는 아상이 이게 참 지독해서 이렇게 조금만 남아 있어도 그것이 다시 그런데 그래서 조금만 아상의 겉을 조금 번뇌와 망상이 조금 없어지면 그래서 식이 좀 맑아지면 이게 바로 무슨 자기가 도를 깨쳤다고 완벽하게 도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상의 근본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해탈이라고 이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수행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여기 경전에 보면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저 법을 찬탄하면 환희를 생해서 곧
그 사람을 제도하려고 생각하고, 만약 다시 저가 얻은 것을 비방을 하면 그 사람한테 바로 화를 내면서 화를 내나니. 이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상을 견고하게 잡아지녀서 장시간에, 장식이라는 건 제팔 아래하식입니다. 우리의 근본 그 업식 안에다가 잠복해 있다가 육근을 유의해서 그 제팔 아래하식이 우리의 육근이라는 건 안이비설신하는 앞에 있는 육식이죠. 우리의 드러난 우리 그 현행식인 육식을 유의해요. 뒤에서 다 조정을 한다고요. 겉으로는 아상이 없는 것 같고 참 자비로운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아상이 근본적으로 저 제팔 아리아식에 숨겨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그 드러난 의식을 다 뒤에서 조종해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 중생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를 해서 일찍이 간단이 없느니라. 끊임없이 아상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미묘한 아상이.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그 수행자들이나 특히 설법을 하는 사람들이 그 조심해야 될 건데요.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저 법을 찬탄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저도 이런 데서 참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제가 강의를 할때 누가 스님 강의 잘합니다. 스님 최고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 법을 그 사람이 설하는 법을 찬탄을 하면 환희심이 생기고 막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더막 이렇게 마음을 내서 그 사람을 제도하려고 마음을 내고 또 내가 열심히 해서 말하자면 얻은 바 법을 누가 나를 비방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화를 내요. 뭐 겉으로 화를 내면 좀 창피하니까 화를 안 내도 속으로 기분이 싹 나빠지면서 의기소침하고 그러죠. 근데 그게 뭐예요? 아, 아상이 있구나. 그죠? 이게 아상이에요. 법이라는 궁극적인 진리를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좋은 인연을 만나서 알아들어도 그걸 알아듣는다고 해서 또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그뭐그뭐그 시간이 되면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뭐잘 못할 수도 있고 그죠? 또 궁극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아주 정교하게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만을 갖는 건 당연한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내가 정말로 궁극적 진리에 대해서 소신이 있고 내가 깨달은 바가 있고 이것이 궁극적 진리에 참 부합한다면 그런 데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아상이 없다면 흔들리지 않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게에서 자유롭기가 참 힘들어요. 부처님 초기 경전에도 부처님 법을 설했는데 막 제자들이 환희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막 외도들이 와서 비난을 하면 부처님도 기분이 나빴겠죠. 이게 그런 것에 담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뭐 다른 분야도 다 똑같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상이라는 게 조금 없어졌다고 뭐 번뇌나 뭐 조금 참선을 해서 뭐 번뇌나 욕심이 좀 사라졌다고 하지만 이 아주 미묘한 아상은 우리의 어디에요? 제팔 아리아식에 잠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의식 안에 아주 미묘하게 이게 나와요, 사실은. 이게 나온 것이 누가 팔풍의 쇠파에 부동하여 이런 말을 이 세회의 칭기 고락에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드는 게 있어요. 나를 이롭게 하거나 나를 해롭게 하거나 뭐 나한테 즐거움을 주거나 괴로움을 주거나 나를 칭찬하거나 나를 중상모략하거나 이런 데 흔들리지 않아야 돼. 이것에 당해 보면 내가 아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이런 것에 담담한다고 하는 것에 이 팔풍의 세파에 부동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인간한테 힘들겠어요. 그죠? 이런 것에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을 때 아상이 없다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제8 아레아식에 있는 이 근본적인 아상, 말하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이 미묘하게 더 미묘한 아상을 이렇게 구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8 겉으로 드러나는 아상은 내가만 교만하고 막 남한테 화를 잘 내고 욕심 많고 이게 아상이죠, 사실은. 이런 아상을 조금 사라졌다고 해서 근본적인 아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근본적인 제8 아레아식에 있는 아상까지 사라졌을 때 그것을 궁극적 깨달음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